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1월 취업자가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56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인데, 그런데 그중 51만 명은 60대 이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 세금의 힘으로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는 만들어내지만 민간 의존도가 절대적인 40대 취업문은 굳게 닫혀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팩트체크 핫소리에서 준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가한 이후로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핫소리에서 여야 목소리 모아봤고요. 2020 의석전쟁에서도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핫소리에서 여야 입장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흘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그중에 7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차로 귀국했던 우한 교민들은 이번 주말 퇴소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확진은 없지만 안정적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피커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내일 김용민 라이브 스페셜이 남아있습니다만은 평일 방송으로는 오늘 마지막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 인터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를 빛내준 분야별 인물, 네, 남북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탁견을 많이 들려주신 분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미국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준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네, 새벽 3시 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최다 추견을 기록한 이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김용민 라이브를 빛낸 인물, 누구보다도 단연코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네, 청취율 2위를 만들어주시고 매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그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만 원 상당의 초콜릿 케이크와 커피 쿠폰 준비했습니다. 샵 9730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셔서 이곳 용수처 모습 관람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7시까지 달려가보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며칠째죠 이게? 3일째입니다. 3일째. 네, 이 지난 다행입니다. 11일에 확진자가, 예, 마지막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3일째 추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이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와 함께 그 1차 전세기를 타고 왔던 우리 우한 교민들 있잖아요. 네네. 이 우한 교민들에 대해서 이 퇴소전 검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모두 음성. 모두 네. 음성. 모두 예.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분들 오면은 뭐 병균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억측이 많았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교민들은 내일 이 격리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아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정말 예.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가 폭증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중국이 발표한 어제 확진자가 그 전날보다 무려 한 14,000 명 그리고 사망자는 200여 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중국 당국에서는 뭐 특별히 하루 사이에 병이 크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뭐 확진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검사에서는 음성이거나 뭐 그냥 뭐 의심 환자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바뀐 기준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 그러니까 바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양성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숫자가 폭증을 할 수가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중국이 그동안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이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하긴 초기에 중국이 이 확진자 수 또 이 의심 네네. 질환 의심자들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라도 사실대로 그리고 정말 과학적으로 네. 이렇게 확진자와 또 의심질환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태 수습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일본 크루즈선에 우리 국민 14명이 탑승해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일본 연고자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 왜 이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데려오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 우한 교민들하고 일본 크루즈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현재 일본 크루즈에는 한국인이 모두 14명 탑승해 있는데 네네. 이 중에 한국인 승객이 9명 그리고 승무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승객 9명 중에 8명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네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자는 한 명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 중에서도 이 국내 연구자는 2명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외교부는 이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400여 명이 승선해 있고 호주나 캐나다도 뭐 200여 명이 승선해 있는데 이 배에 네네 네. 200여 명이 승선해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지금 자국 이송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탑승자가 좀 적은 이 한국만 나서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탑승객 중에서도 그 요코하마 총영사관에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경우도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한편 이 당국자는 우한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여 명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이 4차 전세기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본의 네네. 국격이 가늠될 수 있다는 점 아베 총리가 좀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네. 그 일부 승객이 하선했다고 하는데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음성 판정을 받은 80세 이상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 전체 크루즈 그 탑승한 이 승객들 가운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사태의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은 네. 사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죠. 네. 자, 지난 밤에 아주 대난리가 났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이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었는데요. 네네. 오늘 취하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임미리 교수가 그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이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말 이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민주당은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다소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전화를 하면서 좀 고발까지 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임미리 교수. 오늘 그 페이스북 보니까 네. 아, 자신이 1998년에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도 밝혔다군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죠? 네, 네. 취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이제 보수 통합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곽이 드러나면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창당 예정입니다. 이 보수 통합 정당이죠. 이 미래통합당이 창당할 예정인데요. 이 지도체제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박형준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 지도부를 12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 통준위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고려해서 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대신 기존의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신설 합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 당원 당규상 9명까지 둘 수 있지만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박형준 위원장은 4명을 더 최고위원으로 추가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 4명 전체가 다 명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준위는 당분간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이 통합신당의 대표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 들어간 시민단체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는 소식은 또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안용환, 장기표 등 이 시민사회단체 측 위원들이 오늘 통준위에서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주도하는 통준위 내에서 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 증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지도부로 계승되는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들은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혁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혁신을 위해 지도부 및 공간이 구성을 최소 절반이라도 바꾸거나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정당 지도부에 두세 명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신당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만든 당. 이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매정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네네.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국고보조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요. 네. 이 정운천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오늘 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분기 경상 보조금 배분일 시한에 맞춰서 국회의원 5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5명부터 이 보조금이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6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야, 그러면은 그 5명을 네. 의석수 5명을 넘겼을 때 들어온 그 국회의원은 가치가 몇 억짜리 정확히 4억입니다. 4억이에요. 네. 이 예. 4명까지는 2억 원을 보조를 받는데 네. 5명부터는 6억 원으로 네, 뛰어오릅니다. 아이고, 값이 높았네요. 네, 그분은. 그렇죠. 네.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5명 확보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뜻밖에도 이 바른미래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그 정운천 의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전주가 지역구인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네. 정운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새로운 미래한국당으로 네. 그 이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건데 그동안 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 여상규 의원 그리고 최연애 의원 등이 미래한국당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 의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불출마를 했더라도 의원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 뭐 지역구 선거를 도와줘야 하는데 네. 당적을 바꾸면은 그 후보를 도울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네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당 이름 짓기에 실패한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 안철수 신당으로 하려다가 국민당으로 네. 하려다가 다 안 됐어요. 자, 이번엔 다시 국민의당 이름을 들고 나왔다고요. 네, 돌고 돌고 돌아. 네, 다시 국민의당 이름이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안철수 위원장은 그에 앞서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에 이어 말씀하신 대로 국민당에 대해서도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인데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의 경우 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당명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 국민당의 경우 이미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이름이 비슷하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철수 위원장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측은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 측은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새정당과 명칭의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구두 허가를 받았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민의당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2016년이죠. 그때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모두에게 친숙한 이름이라 선택하게 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덜란드 항공사죠. KLM. 네네. KLM. KLM이 한국인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 KLM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내에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가 이 승무원 화장실이다라는 거를 써붙였는데 한국어로만 써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글로만 썼다라는 것이죠. 예예. 예. 당시 비행기에는 한국 승객과 외국인 승객들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국 승객에게만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의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예예. 이에 승객이 이걸 보고 좀 어이가 없어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니까 기내 부사무장이 나와가지고 이 네덜란드 규제에 따라서 사진 촬영할 수 없다라면서 지울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승객이 왜 이걸 한글로만 적어놨냐라고 묻자 이 KLM 측의 승무원들은 이 잠재적인 코로나19 복이온 고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라는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한국인들이 잠재적인 코로나19의 복균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네. 이게 논란이 되자 기용글래스 KLM 항공 한국 일본 뉴칼레도니아 지역 사장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승무원 개인의 실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실수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글래스 사장은 일부 승객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지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본사 임원진에게 바로 보고됐고 또 내부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유럽에 만연하다고 하는데 네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조현호 전 경찰청장 관련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댓글 작업은 뭐 국책 사업을 홍보하거나 뭐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밖에 없다라면서 조현호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조현호 전 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뭐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이 조현호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에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이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윗선 지시를 받은 이 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서 민간인 행세를 하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그리고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 3천여 건을 썼습니다. 네,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그런데 댓글 공작을 조현호 전 경찰청장만 지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그러자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예, 예, 네,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후라 역시나 토행량이 많습니다. 먼저 사고 소식인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서귀매 나들목을 지나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이 굽이진 곳이라 더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줄포 나들목을 조금 못 간 곳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고요. 줄포 부근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체는 송악부터
시작됩니다.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부터는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5km간 막히고 또 매송 부근과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금요일 오후 정체 작업 여파까지 겹쳐서 안성휴게소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12km간이 밀리고 있고요. 또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나 판교 부근 막히고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덕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제 꿈이 있다면은 남북이 자유왕래, 자유관광 수준만 돼도 당장 하는 일 그만두고 네. 예, 여행 기획 겸 기획자 겸 가이드가 된게 꿈이었어요. 예. 우리 북쪽에 수많은 지인들 작가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년을 살던 그 마을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압록한 쪽에. 예, 양치도. 자강도, 예, 자강도. 예, 자강도 쪽에. 네. 아유, 그런 게 제 꿈입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191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시인으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시가 유명하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오늘 여는 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과 관련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올 때면 어김없이 60대 이상 일자리, 정부가 단기 알바로 만든 일자리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눈속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되곤 합니다. 실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는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가 전부 다 단기 알바 일자리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구가 매년 60만 명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60세 이상의 일자리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는 최대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60세 예. 이상 늘어난 일자리를 전부 다 단기 알바 일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 4분의 3은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세 부분, 이상도요. 민간 부분의 4분의 3이 되고 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왜 없을까요? 언론 보도 양상. 요 얘기는 줄기차게 교수님만 하시는 얘기예요. 고용 관련 기사에서 수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60대 이상 일자리 정부가 단기 알바로 만든 일자리라는 프레임으로 딱 등장해서 아 이건 뭐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눈속임이다라는 식의 기사가 쫙 깔려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근데 실제 구체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면 공공근로 관련 일자리는 4분의 1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민 라이브.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할 때 의도치 않게 결론을 지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기관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목적은 너무나 명백하다. 검찰 전부를 장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사실 수사를 시작하면은 의도치 않게 결론을 예정하고 시작하게 되고 또 자기 고집에 의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누구나 있습니다. 경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제3자적 시각으로 봐줬을 때 또 균형감 있게 다시 조정될 수도 있는데 기관 내부에서 그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된다면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도 낭비도 버릴 수, 아낄 수 있고 또 기관 스스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왜냐하면 검찰 전부를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추미애 장관이 세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이리저리 말 안 듣는 검사 지방으로 날리고 좌천시킨다고 해도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을 다 제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거는 예? 서울중앙지검을 예를 들면 수사는 다른 검사가 열심히 하더라도 요 기소관만 검사장이 통제하면 기소 불기소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한국당 인턴 직원 모집 광고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정당법 2조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한 정당일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일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이유는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과연 좀 정당법 2조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한 정당일지 네. 혹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의 인턴 직원 모집하는 광고가 어디에 떴는지 아십니까? 어디 떴습니까? 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사가 뭐 논밭에 있다든지 한국당과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소지가 똑같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예. 과연 이 정당이 정책을 내세울 때 독자적인 뭔가 차별 있는 정당을 할지 한국당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왜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 등장했느냐. 여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4+1이라는 괴물이 위헌 논란이 있는 연동형 비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우리가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자유 보수 우파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원내에 절대 다수당이 되기 위한 신의 한 수로서 선택한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몸부림. 김용민 라이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했다. 이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보수 언론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명진 스님은 봉은사 한전 부지와 관련된 누명 때문에 승적을 박탈당했지만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그렇지만 조계종 총무원 측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지시를 받아 행동했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호하는 세력이 현 정권 안에도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승적을 박탈할 때 예전에 팔아먹었던 이제 봉은사 한전부지 땅 문제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500억을 사치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를 승적을 박탈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자승 원장에 대한 그 위법 사항들이 제가 좀 개혁적인 제가 신도들이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네. 자승 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세력이 저는 현 정권의 핵심 그룹 중에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다든가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넘어간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새로 다시 한번 들춰내서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동국대학교 총장 바뀔 때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측침이라고 불리우는 Y라는 사람이 총장 물망에 올랐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자승이 지금 정권의 핵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호흡과 맥박을 체크해 줘야 한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는 걸 간호조무사들 말로는 팁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이 문자 메시지 공개한 걸 보니까 한 달에 8번인가요? 지금 공개된 것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꼴이잖아요. 두세 번 꼴로 네. 네, 병원을 들락거린 건데 네. 어쨌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이제 10시에 문을 열면 거의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간호조무사는 누군가 오면 이제 그 방에 갇혀서 하루 네. 종일 이제 그분만 주사를 놔주는 일을 해야 되는 아, 상황. 또 위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보는 거군요. 프로포폴은 이제 잘못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맥박이 느려져서 심정지가 오는 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예. 이제 오남용을 막는 그 이유인데 예.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호흡이나 맥박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간호조무사가 옆에서 그분들 말로는 킵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지켜줘야지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틀어달라고 신청했던 노래인데요. PD께서 이제 들려주시네요. 샵의 노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속 마음의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를 빛내주신 분야별 인물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늘 인터뷰를 요청하면 한 번에 OK를 해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사님.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석주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코로나 19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다시 활동을 재개할지 여러 구구한 억측들이 나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환자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확히 그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료체제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거 확산되는 거 막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몸은 북한에서는 뭐 국가나 다름없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몸 조심하는 거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16일이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아버지 생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매년 그 금수당 궁전을 방문해서 아버지 시신에 참배를 했는데 과연 일요일 날 나타나겠느냐?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안 나타나 뭐 반반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안 나타나면 또 와병설 또 나오겠네요.
와병은 아닌 것 같고요. 요번이 금년이 뭐 꺾어지는 애거나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도 참배는 했는데, 참배까지 안 하면은 더 몸조심 하는 거라고 보고, 또 뭐 요번에 저 그 광명성절 맞아서 통상 몇 해 동안 그 도발도 했는데, 도발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이렇게 아. 이게 예전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안 할 가능성이 크고, 네. 도발한다면은 뭐 가뜩이나 지금 관광객도 다 끊어버렸거든요. 중국에서도 관광객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는 더 어렵죠. 그래서 네. 더 추가 제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발 안 하는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죠. 네. 네. 자, 알렉스 윙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유엔 특별 정무 차석 대사로 임명됐는데 한참 이 대북 관련한 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딴 자리로 옮겨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밀었다.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알렉스 뭐, 웡이군요. 죄송합니다. 알렉스 윙이 왕입니다. 아니라. 네. 네. 이 사람이 대북 정책 특별 부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는 스티브 비건. 비건도 본래 차관보급 정도에서 지금 제일 차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건도 다른 일들이 많아졌죠. 물론 뭐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아져서 영향력 있는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무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 대북 정책 특별 부대표인 알렉스 웡이 유엔 특별 정무 차석 대사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네. 일단은 강경화 장관께서도 오늘 미넨으로 출국하시면서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지만 청문회가 두세 달 걸립니다. 이 자리 차석 대사인데도 청문회를 하는데 이게 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북미 협상이 되면 두세 달 내에 돼야지 그 뒤로는 대선 때문에 협상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내에 북미 간이 협상되는 데는 큰 지장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꾸 이동을 해요.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국무부 대북특사였는데 또 유엔의 다자간 연대특사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백악관에서도 앨리슨 후커라고 이제 그 평창올림픽 때부터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죠. 백악관 네네네. 한반도 보좌관이었는데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꾸 다른 자리로 가는데 요는 이제 가장 총책인 스티브 비건이 건재하고 지금 만약에 한두 달 내에 회담이 된다면 알렉스 웡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기대의 끈을 놓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자, 북한 개별 관광 어떻게 전망하세요? 개별 관광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19 때문에요. 예. 지금 북한은 자기네 중국 관광객들 뭐 쇄도하고 있는데 한 명도 오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판이니까. 네. 지금 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자, 신종 코로나 19가 만약에 거친다면은 그다음엔 어떨까요? 네. 거친다면은 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개별 관광이라는 게 대규모 관광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솔깃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 재개도 이제 엮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또 그나마 좋은 소식 하나는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에 이제 코로나 19 이거 발병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원했는데 미국도 돕겠다. 네. 그렇게 해서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에 있는 적십자 사무소에 현금을 지원해야 된다, 기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허용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현익 박사님의 예측대로 한반도에 새봄이 열리는 2020년 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홍 박사님 그동안 김용민 라이브에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그 적확한 설명으로 항상 이렇게 저도 즐겁게 항상 인터뷰했는데 아유 그만두시나 보죠. 예. 정말 아쉽습니다. 네, 네, 우리 홍 박사님의 목소리 앞으로도 이 시간에 많이 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하고 청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만나봤습니다. 자, 속 인터뷰를 빛낸 인물. 자, 이번에는 태평양 건너 미국을 연결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노정민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새벽 3시 44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인데, 뭐 공화당은 네. 대략 그 큰 판세는 뭐 짐작이 됩니다만은 민주당 네. 후보 경선 이거 참 아주 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네. 아이오와주 첫 경선에서는 피트 부티지지가 1위를 차지했고 뉴 햄프셔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음 경선 전망 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 일단 뉴 햄프셔 경선이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당원회 일반인도 투표에 참가하는 방식이었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샌더스 상원원이 1위였고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이 2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번 4위에 이어서 이번에도 5위에 그친 것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네네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경선은 일단은 이제 샌더스 상원 의원과 푸티지 전 시장 일단 두 사람이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보이면서 네. 이제 계속 경선을 이어가고 있는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공화당 경선 뭐 대략 큰 판세는 이제 가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이대로 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뭐 지금 공화당 경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네네. 뉴햄프셔 경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5% 득표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거의 추대 형식으로 아마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추대 형식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샌더스와 부티지지가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예상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 대세로는 꺾인 양상입니다. 민주당 네. 경선의 판세, 그냥 샌더스하고 부티지지만 주목하면 됩니까? 예, 뭐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이제 두 사람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다.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이제 미국 사회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저학력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부티지전 시장은 이제 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약간 샌더스 의원보다는 조금 이제 중도 성향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후보 간에 좀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꼭 두 사람이 지금의 돌풍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어떻게 또 반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기서 이 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반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간의 네. 부진 바이든의 부진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국면이 좀 길어지면서 여기에 연루된 것이 일단 타격이 컸던 것 같고요. 네네. 또 제가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떤 기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지 못했다. 뭐 그리고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제 부통령이었던 그 업적 외에는 좀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 이젠 경선 시작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경선이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립니다. 이제 네. 여기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지를 얻었던 히스패닉계와 유색 인종이 많기 때문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일찌감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일단 그 유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표를 얻을지가 일단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노정민 통신원은 전에 부티지지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 호기심 어린 그 관점으로 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부티지지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뭐 3등 후보 있었잖아요, 이번에. 아직 이름을 예. 까먹었습니다. 누구죠? 예, 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이라고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이었거든요. 예. 어떤 네. 분 같은 경우 이 3등 후보를 주목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확실한 후보가 누구이냐 이제 이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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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이제 뭐 무당층이 뭐 이제 그 아직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부티지전 시장이 지금은 이제 돌풍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이 아직 그
표를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가 그 에이미 클로프저 상원의원에게 쏠리기도 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6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 네. 이때는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후보가 누구이냐를 찾아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아. 그럼 그때가 되면 또 판세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큰 흐름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3월 3일입니다. 3월 네. 3일. 알겠습니다. 네. 아, 3월 3일이요? 좀 지나야 네.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미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인데 새벽 네. 시간임에도 부탁드릴 때마다 늘 함께해 주신 노정민 통신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저야말로 영광이었고요. 저 너무 즐거운 방송 많이 영광까지는 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노정민 통신원의 또 해안이 있는 그런 리포트는 또 앞으로 이 시간에 계속 만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속 인터뷰를 빛낸 인물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한국당 의원들을 섭외할 때 항상 거절당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국회의원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최다 출연자 조경태 의원 연결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저 훌륭한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자,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정치 진영이 4.15 총선을 겨냥해서 추진해온 보수 통합 작업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래 통합당으로 이름을 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 통합당으로 정해졌고요. 약칭 통합당으로. 아, 통합당으로 이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 미래 통합당. 당명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의 그 통합의 성격은 그동안의 그 어떤 기계적인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통합과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통합의 성격은 매우 역사적으로 엄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못 가고 있는 국가의 그 정상화를 위해서 네. 모든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과거의 그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기겠다는 그런 통합이 아니라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의 통합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당의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기존의 최고위원들 가운데 최고위 지도체제는 현재의 그 최고위원들 플러스 4명 정도가 2명에서 4명 정도가 추가될 그런 확대 재개편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공관위는 지금 공천심사를 좀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의 진행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 총선의 빅매치 지역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 종로입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 조경태 의원께서는 종로 빅매치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자랑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요. 예. 또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기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번 종로 선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총선. 네, 네. 그 많은 분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경선을 합니까? 그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분도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안 계시고요. 네. 뭐 저희들 이번에 잘 싸워서 예. 국민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그 선거 동향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또 현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그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정상화에 대해서 네. 그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좀 정권에 대한 심판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열망들이 좀 많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밀양 지역 지금 또 빅매치 지역으로 또 꼽힙니다. 김두관 또 홍준표 두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이 있게 될 텐데 의원님은 어떻게 관측하세요? 예, 저기 양산 지역입니다만. 아, 양산 죄송합니다. 예, 하, 이런 예, 제가 실수했네요. 예. 아닙니다. 양산 지역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네. 좋은 어떤 성부 예.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이번에 꼭 저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그동안 7번이나 출연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건전하시길 바라고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예.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6시 정각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